2023년. 네. 삼재. 삼재요? 네. 자, 2023년에 삼재는요, 원숭이띠, 쥐띠, 용띠가 되겠습니다. 근데, 이게 뭐, 물론 개인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, 이제 좀 폭 넓게 본다 치면은, 2023년 개묘년 한 해에는요, 쥐띠 분들은 특히나 연배가 이제 40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쥐띠 분들은 필히 삼재풀이를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들삼재에 힘들면 눌삼재에 당연히 힘든 게 맞는데 이 들삼재에 들어왔던 기운이 눌삼재에 변화가 와서 복삼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거나 흔히 말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럴 때 내 운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쥐띠 분들은 필히 좀 복삼재로 바뀌는 과정에서 삼재풀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. 그래야지 더 크게 수월하게 복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중요한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요. 아, 너무 힘들다. 특히나 40대, 뭐 60대 이렇게 계신 4, 50대 계신 원숭이띠 분들은 올 한 해 문서에 계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주춤하시거나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. 흔히 말해 시작도 하기 동시에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 내가 뭔가 진행을 하실 때에는 필히 어디에다 은운공론을 하시던 내가 삼재풀이를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흔히 말해 깔딱고개를 넘어가더라도 힘들게 넘어가냐 편하게 넘어가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용띠분들은요 괜찮네. 용띠분들은 올 한해 들어오는 삼재 때부터 물론 다 힘든 해운이었죠. 근데 들어오는 삼재 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악삼재는 없었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30대 용띠분들 진행하세요. 일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.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 보세요. 그러고 나면 충분히 내가 내 거 만들 수 있는 해운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흔히 말해서 조금만 더 노력한 김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이왕지 여기까지 온 거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힘내보자. 약간 그러한 뉘앙스로 나를 조금은 세뇌를 시켜서 마인드를 시켜서 조금만 더 걸어가 보세요. 그럼 그 끝이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2023년의 삼재는 어떻게 보면은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악삼재가 복삼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흔히 말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맞이하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시작함에 있어서 조금만 조심스럽게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